충북 증평에서 40대 여성이 4살 난 딸과 함께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됐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생활고에 시달렸던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41살 정모 씨와 4살 된 딸이 살던 아파트입니다. 현관문에 폴리스 라인이 쳐졌습니다. 지난 6일 정 씨와 딸이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안에서는 혼자 살기 힘들어 딸을 먼저 데려간다는 내용의 유서도 발견됐습니다. 두 모녀는 숨진 지 두 달이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숨진 정 씨의 집 문 앞에는 이렇게 빚을 갚을 것을 독촉하는 쪽지와 문서들이 꽂혀 있습니다. 정 씨의 남편은 지난해 9월 채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 묵지 사각지대라기보다는 주변 가족분들이 자살을 하셔서 우울증을 게다가 수천만 원의 채무를 떠안으면서 생활고에도 시달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채무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할 겁니다. 우편물이 쌓였기 때문에 그 우편물 중에서 어떤 돈과 관련된 거 이거에 대해서 수사할 거예요.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